펑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의 골프를 팡버방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7시 좀 전에 일어나지만 팡버방을 들으면서 어우 창피해 내 거 못 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대체로 매일 아침 8시에 얼굴 땡땡 부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얘기 야 방버방 보러 가자.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최고의 빈틈없는 레슨 시리를 쫙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30cm의 기적.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드로우 페이드를 자유자재로 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길게 달진 모르겠으나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필드 나가면 눈앞이 캄캄해요. 저도 사실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아, 안 돼, 생각대로. 그러면 저도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불안하면 공 앞에 30cm 부분에 티끌을 정하거나 아예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막 찍어, 그냥 빡빡 찍어가지고 자국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를 탈출하기 위한, 아니면 정말 이건 뭐 할 때마다 볼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충분하다. 그럼 나중에 찍었던 게 우리 암산 1원이 원았냐, 5원이 원았냐, 3원은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것처럼 그 안 찍어도 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목은 멋있어. 드로우 페이드, 뭔 드로우 페이드. 지금 공 살리기만 해도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 드로우 페이드.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구질을 드로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구질을 페이드라고 하는 어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뭔 드로우고 페이드야. 제가 뭐라고 그래요? 페이드를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드로우도 칠 수 있어야지 진짜 그게 페이드고, 공을 그냥 쳤더니 이렇게 페이드처럼 날아가는 건 슬라이스, 그냥 구질, 기본 구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치기만 하면, 똑바로 공을 놓고 치기만 하면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휘어. 그리고 똑바로 치기만 하면 나는 그냥 똑바로 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왼쪽으로 휘어요. 그게 11시 방향인지 10시 방향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리가 나요. 도대체 옥 선생이 우측으로 밀어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밀어치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방법왕이 또 방법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제 알겠어, 그치? 이번 레슨 끝나면 알겠죠? 자, 먼저 이제 드로우 하는 사람들 봐요. 똑바로 쳐요. 나는 진짜 저기 타겟 쪽으로 친다고 쳤어. 오마 하면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10시 방향 아니면 9시 반? 또는 10시 방향쯤 되겠다. 10시 방향인 거예요. 10시 방향. 그러면 사실은 10시 방향을 갖다가 고수를 하면 안 되죠. 그립을 좀 조정을 해서 이걸 갖다 최소한 11시 방향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돌아서서 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돌아서서 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훅 나가는 걸 놔두고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돌면 또 더 땡기거나 난리 나요, 똑바로 치거나. 일단 방향은 타겟 쪽으로 잡으세요. 잡고 앞에 티끌이 있는 게 지금 12시잖아요 그러면 1시, 2시 방향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거 조금 어려워. 그러면 약간 우측으로 치려면 공을 오른쪽에 놔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완전히 지금 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2시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 뜰 뿐더러 그 2시로 도는 방향, 그러니까 10시까지 휘었던 게 2시에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보면 앞에 측 전방에 있는 게 12시, 1시, 2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막 후려 갈겨요. 갈기는데 우측으로 그냥 딱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싹 들어온다. 근데 2시까지 가는 분들이 요 방법을 쓸 때는 아주 자주 쉔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구질을 한 11시 방향까지는 좀 그립을 돌려서 바꿀 필요가 있다. 자, 치기만 하면 슬라이스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바로 서서 11시 방향으로 치는 방법.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왼쪽에 페이드, 그러니까 페이드로 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간, 슬라이스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타겟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가상의 타겟을 파고 이쪽으로 쳤을 때 가운데로 날아가는 이런 형태로 쳐줘야 돼요. 왜냐면 공간의 문제거든.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병옥이가 이게 똑바로 서가지고 왼쪽에 11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칠해.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스윙이 완전 여러분들 싫어하는 치킨 모양이 되고 공간도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드가 나는 분들은 일단 타겟을 정해놓고 왼쪽에 한시 방향으로 몸을 튼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치는 형태로 치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질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치고. 아셨죠? 그래서 옥 선생 같은 경우는 똑바로 치는 구질은 세상에 똑바로 날아가는 공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가 정해지면 딱 1시 또는 12시 반, 높게 칠 땐 12시 반, 낮게 칠 때는 뭐 1시, 1시 반 방향으로 백스윙 들고 공을 날아가게 치죠. 그러면 여기서 싹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멘탈이 누구보다 세요. 누구? 내 친구, 제 친구? 동반자?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더 센 분들도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티끌을 이용을 해라. 자꾸 타겟 쪽으로 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벌떡벌떡 드는 이유는 이렇게 타겟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타겟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m, 200m 바깥쪽 있는 그 먼 거리의 점까지 신경 쓸 때는 몸이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타겟 집중을 해서 그렇고 전체 구장을 써서 그렇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연습법, 시뮬레이션 플레이법인데 여기에서 큰 타겟을 이 작은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각형 있잖아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갈 거면 여기 딱 놓고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키면 얘는 크게 도망가지 않는 그러한 샷을 만들 수 있고 또 샷 자체가 일단 굉장히 우악스러워져요. 우악스러워집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만약에 지금 티가 있잖아요. 티가 있으면 드로우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뭐 한 30에서 한 50cm 앞쪽 1시 방향 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싹 가다가 어때요? 싹 들어오죠. 신기하게 참 신기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내 구질입니다. 방금 하겠습니다.